할랄라방! 반갑습니다, 형들.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내 눈높이, 우리 같은 평행선상의 눈높이에서 좋은 제품들을 조금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스예요. 반스가 한 번 딱 식었었어요. 그죠? 확 식었어요. 그 한 번 그 올드스쿨 빵 올라가고 막 슬리번 체크보드 빵 올라가고 이러다가 살짝 슝 바람이 빠졌는데 지금 바람을 다시 넣을 시기인 것 같아서 봄 시즌 되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아무데나 갖다 대도 어울릴만한 신발들을 많이 찾거든요. 그게 좀 반스가 적합하지 않나? 처음 소개를 해드리면 요거 코어 클래식 어센틱. 다 뭐 아시죠? 요거는 너무너무 유명한 모델이고 뭐 올드스쿨과 슬리번과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요즘 6만원 막 7만원 뭐 이렇게 신발이 나오면 거짓말 같아. 거짓말같이 69,000원입니다. 예, 가장 클래식한, 그냥 계속 사랑받고 주구장창 사랑받고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근데 이제 색깔이 많아가지고 골라서 신어도 될 정도로 되게 종류가 많은 그 제품인데, 내가 요 어센틱 제품을 내 사이즈로 신었을 때 조금 타이트한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280 사이즈가 신었을 때 어떤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어서 요 아웃솔 고무고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약간 스카이블루 같은 느낌으로 둘러져 있고, 반스 요 마크는 빨간색. 이게 캔버스 천인데 되게 튼튼해요. 생각보다 잘 신으면 구멍도 안 나고 엄청 오래 신어. 그래서 반스가 이게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유행도 안 타고 튼튼해. 그리고 이게 생고무여가지고 많이 또 해지지도 않아. 한 가지 단점이라면 발이 시렵지. 이제 이런 거는 겨울에 신기에는 좀 천이 얇아서 발이 시렵지만 발 시려움을 잘 못 느끼신다던가 열이 많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참 좋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신는 사이즈보다는 두 사이즈 큰 거죠. 70인데 80이니까 조금 헐렁합니다. 좀 헐렁한데 그냥 크기로 봤을 땐 괜찮고 끈을 좀 꽉 매면 그래도 신을 만은 하다. 그렇지만 조금 크다. 그다음에 어센틱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위에가 조금 더 덮여 있어요. 볼트처럼 덮여 있고, 근데 볼트 제품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데 가장 다른 게 이 쿠션. 쿠션이 생고무가 아니라 VR3 쿠시라는 신소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푹신푹신해요. 훨씬 쿠션감이 있는. 그리고 100% 유기농 캔버스 어퍼고요. 바이오폼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바이오폼이래요. 폼이고. 나온 거지? 가격은 원래 10,000원 더 비싼데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55,300원. 반스가 좋은 게 공홈 세일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해. 되게 자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원래 볼트라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볼트라인 이제 단종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볼트라인 할인을 엄청 했어요. 공홈에서. 불편하지. 근데 멋있잖아. 사람이 뭐 신발 편하려고 신으면 편한 것만 신어야지. 길이는 이게 맞는데 이 폭은 이게 좀 타이트해. 70 신어도 될 것 같고 모양은 80 난 것 같고, 근데 확실히 요게 아웃솔 좀 위에 올라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쏘는 느낌이 나고, 클래식이 발 끝이 좀 넓어요. 발볼이 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보기에도 요게 조금 더 타이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제 느낌에는. 아, 확실히 무겁고 확실히 클래식해. 체감으로는 5배는 무거운 것 같아. 요거는 디즈니랑 반스랑 100주년 오리지널 패밀리 제품이에요. 미키마우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또 체크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반스는 약간 디즈니 이런 거랑 콜라보를 해도 유치하지는 않아. 엄청 화려한 것도 나올 때가 있지만, 스폰지밥도 그렇고 뭐 이렇게 있지만, 요 이렇게 블랙라인은 되게 깜찍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89,000원인데 지금 30% 세일해가지고 62,300원. 그냥 검정 거는 조금 밋밋하다. 나는 좀 펜시한 게 좋은데 너무 펜시한 건 또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 확실히 근데 이제 요 VR3보다는 불편할 것이다. 쿠셔닝이 너무 가하면은 편하지만 발목을 다칠 위험이 많아. 딱딱한 걸 신으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발목을 접질릴 일이, 다칠 일이 덜하다는 거. 장단이 있어요. 이게 아까 저 80 사이즈 신었을 때보다는 좀 딱 맞는 느낌이 있고요. 사이즈는 저한테는 이게 70이 맞는데 80을 좀 꽉 묶어가지고 신어도 이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예 못 신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70 사이즈가 좀 맞다. 그 다음 스티치 체커보드 클래식 슬리본입니다. 이것도 클래식 라인이에요. 무거워요. 이거 되게 사진으로 보다 매력있다. 멋있어. 클래식 슬리본에 그냥 흰검 체크보드 엄청 유행했잖아요. 요거는 여기 하얀 네모 부분에 스티치가 이렇게 막 짝짝짝짝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되게 예뻐요.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체크보드 나 내가 없더라고. 제가 오늘 신고 온 것도 약간 그 페이즐리 들어간 세일 엄청 해서 샀거든요. 그래서 2-3만 원대에 산 것 같은데 엄청 잘 신고 있거든요. 편하게 때가 묻어도 이쁘긴 이뻐. 어. 반스 재작년에 되게 많이 신었는데 작년에 안 신었죠? 네. 작년에 조금 더 헤비한 걸 좀 많이 신은 것 같아. 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좀 요즘 추세에 좀 따라가는 느낌. 근데 다시 반스 신으면 얘네가 좋은 게 그냥 아무데나 갖다 대도 잘 어울려. 저번에 나온 영상에도 보여드렸지. 그때 제가 슬리버는 신고 스파브랜드 바지를 입었는데 다 웬만큼 잘 어울립니다. 구매욕이 또 신발 좀 끊어야 되는데 난. 바닥에서 오랜만에 확 오지. 어 오네. 얘네가 그런 게 있어. 생각이 아예 안 나다가 누가 신은 거 이렇게 보면 어 이쁜데?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알아보는데 세일하면 하나씩 사고 있다니까. 이쁘네요. 이뻐요. 아 확실히 딱 신었을 때도 역시 이쁩니다. 이쁘고 아 감기는데? 그리고 확실히 어센틱보다는 슬리버니 편해. 어 이건 매력 있네요. 반바지 딱 입었을 때도 이쁠 것 같고 아 좋습니다. 컬러 띠어리 클래식 슬리버니고요. 할인을 안 해도 75,000원이야. 색깔도 겁나게 많아요. 지금 컬러 띠어리에서 남색 뭐 와 좋네. 핑크 좋네. 이게 요 슬리버만 있는 게 아니라 띠어리 라인이 에센셜도 있고요. 올드스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와 좋네 이런 거. 어 이게 여름에 굉장히 신이 좋아요. 반바지 이런 거에 완전 패션. 와, 패션 할 때는 짱이지. 아무 양 흰 양말 하나 딱 해가지고 반바지 후드티 뭐 이런 거에 약간 로얄블루 느낌이고 산뜻해요. 이뻐요. 아 컬러 플레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체커보드 난 하나도 안 갖고 있거든. 잘 맞네 나랑. 슬리버는 딱 정 사이즈로 신으십시오. 더 크게 안 신어도 돼. 그 다음 TDC 컬렉션 스케이트 8 미드 도쿄 디자인 컬렉티브의 새로운 라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뭐 코드라 원단도 들어가고 오일드 가죽에 무버크 코드라 헤링본 등 다양한 소재가 혼합이 돼서 가격이 조금 다른 것보다 비싼 거고 저는 요 미드 사이즈는 신어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요거 보니까 이쁘네요. 어 여기 뒤에 보면 체크 가죽 이게 이제 오일드 가죽인 거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스웨이드가 있고 옆에도 스웨이드 돼 있고 여기 체크 헤링본. 어, 매력 있네 이거. 멋있는데? 멋있어요. 이 스케이트는 미드 사이즈는 없고 다 하이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신었을 때 되게 괜찮아. 이뻐요. 반바지 같은 거랑 신었을 때도 이쁘고 근데 끈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귀찮아서 안 신는데 이 미드는 괜찮을 것 같아. 아 디자인드 인 재팬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그렇습니다. 디자인드 인 재팬이요. 280 사이즈예요. 근데 끈이 있어서 그런지 어센틱보다는 그 사이즈감이 조금 더 괜찮고요. 쿠션이도 조금 더 있고 그래서 이거는 70을 신어도 되고 80을 신어도 되겠다. 정 사이즈 신어도 되고 조금 키워도 그냥 내 기호에 맞춰서. 그리고 미드라서 확실히 그게 편해. 신고 벗기가 편해. 아, 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 나 이거 봤었어. 비아트리스 도몬도라는 스케이트보드 반스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그죠? 로퍼처럼 생긴 그래서 살라 그랬었어요. 이거 구매대행 다른 컬러 검정색 한번 사보려고 막 했었어요. 이 금액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공홈에 맞춰서 그지? 이게 페니로퍼랑 반스랑 합쳐졌어요. 묘해. 귀여울 것 같은 거야 신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 거야. 색깔이 되게 이쁘네 이거. 이 밑창 있잖아요 아웃솔. 나는 이 아웃솔이 검정색인 게 멋있더라고. 아예 올블랙으로 싹 된 게 멋있더라고 여기가. 뒤에는 비아트리스 도먼도라는 어 비아트리스 도먼도. 그러니까 SB의 진짜 진심인 브랜드예요 반스는. 그죠? 모든 신발이 그냥 이걸 신고 스케이트보드를 바로 탈 수 있는 막 밸런스 잡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쿠셔닝이 너무 과하면 밸런스 잡기가 되게 힘들 거야. 제일 적합한 밑창이겠지. 아 귀엽네요. 좋네요 이거. 힙하고 야 로퍼를 신었는데 반스를 신은 거잖아 지금. 오 좋은데? 아 느낌 있네 이거. 이거 좋은데? 요거는 구할 수 있으면은 빨리 구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는 게. 요거는 올드스쿨인데 반스 올드스쿨 스플릿 덕 캔버스라고 합니다. 10만원 중반대. 공홈에도 지금 다 품절됐대요. 품절된 거 보니까 이제 인기가 있나 보지. 사실 이런 건 되게 잘 안 팔리는데 어, 약간 다 달라요 컬러가. 양쪽이 다르고 반절이 또 다르고 얘네들이 같은 게 아니라 네 가지 색깔을 이렇게. 근데 반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이 코가 되게 길어 보이거든. 그리고 올드스쿨이 좀 이 앞이 좀 긴 편이잖아요. 여기도 다 달라. 이 신발이 마음에 들진 않아. 아니 팬시한 건 좋은데 올드스쿨을 만약에 신는다 했을 때는 그냥 기본이 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올드스쿨. 네. 그러니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되게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데 요거는 제 취향은 아니에요. 근데 이뻐요. 이쁘긴 이쁜데 뭐 착각하면 똑같아요. 일반 올드스쿨이랑 똑같고 올드스쿨이 컴피쿠시가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진짜 편한데 그거보다는 어쨌든 클래식 쪽에 가까워 딱딱하지. 그렇지만은 괜찮습니다. 로지 슬리퍼 반스 가드. 이거는 반 이렇게 접어서 신을 수 있는 건가 보지? 그리고 보면은 약간 패딩 느낌이에요. 이렇게 퀼티드.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그 이름이 슬리퍼가 되니까 이렇게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겨서. 여기가 아예 그게 없어. 그 귀여워. 똥똥하고 귀여워요. 다른 신발에 비해 겨울용으로는 나쁘지 않지. 안에도 따뜻한 걸로 돼 있고. 뚱뚱한 신발 요즘 좋아하잖아. 약간 뭐 크록스도 그렇고 어그도 요즘 남자들 많이 신고. 요렇게 비교하면 웃기. 요즘 좀... 뚱땡이. 이게 딱 나고 이게 니네고. 이게 신어봐야 하는데 신으니까는 이 느낌부터가 귀여워. 폭신폭신하고 약간 뭐랄까 그 이불을 걷는 느낌이라고 그럴까? 이불 위에 내 발을 얹은 느낌? 침대 위에 이렇게 발을 얹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방석 위에. 근데 이거는 좀 이거보다 좀 작게 신어도 될 것 같아. 왜냐면 이렇게 헐떡거리니까. 슬리퍼처럼 신을 거면 70도 괜찮다. 반스는 그냥 뭐 실패가 없잖아. 내가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볼트 라인은 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라인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막 반스는 볼트야 무조건 볼트 신어야지 무슨 소리야 라는 주위의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슬프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무거운 클래식 전통을 지키는 신발도 있지만 가볍게 쿠셔닝 있는 신소재를 사용한 신발들도 계속 나오니까 늦겨울부터 봄, 여름 요럴 때 반스와 함께 스타일링 하시면 굉장히 괜찮은 나만의 스타일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신발 리뷰는 뭐 늘 좋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 얼만큼 신발이 좀 업데이트 됐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좀 기획해서 찍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지방치의 김기방이었습니다. 발로 발로 발! 끝!